자, 먼저 어린 신부 한선아 씨가 딸을 위해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뭔지 들어볼까요? 웃는 거야 그래 그렇게 설고 씨 노래를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신나고 맞아. 뭔가 안정감. 그러니까 딸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? 정말 그 제목처럼 웃는 거야. 그러니까 힘들어도 웃었으면 좋겠어요. 항상 밝게. 벌써 좀 찡하네요, 갑자기. 좀 울면 안 벌써, 된다니까. 아니, 갑자기. 벌써 울면 어떡해요? 나 이렇게 자기적인 게스트 처음 봤어요. 아, 근데 그거 모르세요? 왜 울기 전에 저는 그거 한 번씩 오는데. 바이킹 탔을 때. 이거 있잖아요. 한 번 살짝 왔다 갔어요, 지금. 아, 왔어요. 끝났어요? 기다리세요. 자, 타이밍 잡습니다. 저희 눈물 타이밍 잘 잡거든요. 네. 정말 자기적이지 않아요? 네, 네. 울 때 어떤 카메라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? 지금 잡고 있는 1번. 1번. 왼쪽. 네. 그래요. 엄마한테 어떤 딸입니까, 다들? 딸로 제일 오래 산 윤세아 씨. 아, 네. 딸 친구 같은 인생. 딸? 친구 같은 딸. 예. 예.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 다 저한테 터놓으시고 정말 친한 친구 같은. 집에서 보영이라고 이름. 예, 보영이. 윤세아 씨는 참고로 김혜김 씨라. 윤세아는 김혜김 씨. 네. 김보영. 그러니까. 네. 속마음까지 다 얘기해요? 어디까지 얘기해요? 전부 다. 전부 다. 정말. 딸하고 엄마가 그렇더라고. 네, 막 성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요. 네, 그런 정도까지 다 하는. 남자 얘기 이런 거 다 해요? 남자 얘기 다 하고. 네. 뭐 남자분은 취향이 엄마랑 닮던가요? 엄마는 약간 좀 틀려요. 네, 외모 많이 보시고. 아버님이 잘생기셨어요? 일본 시대 순사 같은 느낌 약간 있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생기신 느낌? 신현준 씨처럼? 그거보다 조금 부드럽다. 기봉이. 한선아 씨는 어떠세요? 저는요? 그냥 다 얘기해요. 혀키스 얘기도 하고. 뽀뽀 뭐. 엄마 뭐 오늘 만난 남친과 뽀뽀해줬어. 진짜 그런 얘기까지? 여자들 하던데요. 하는구나. 그 엄마들 항상 그러잖아요. 여자는 몸 조심해야 한다. 잇몸 보여주지 말라고? 잇몸 보여주지 말라고. 턱살 보여주지 말라고. 턱살 보여주지 말라고. 근데 오늘 유독 잇몸 많이 보여주고 계신 거 아시죠? 이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 내가 자연스럽게 잇몸 보이는 스타일이야. 이게 예쁜 거 같아. 아니, 지금 모니터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게 예쁘더라고요. 아까 네. 제가 테스트를 해서. 잇몸 색깔이 되게 좋아요. 그래요? 네. 건강한 생일이네요. 많이 보세요, 오늘.